그럼 제가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앞으로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에이, 형인데 말씀 좀 낮추세요. 재용이 형. 동훈 씨 고마워. 네, 맛있게 드세요, 형. 누나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미안했어. 미안했어요, 형. 누나한테 진심이야. 아니면 거짓말이야. 나쁜 자식. 술 드시면 안 돼요. 괜찮다. 의사 선생님도 맥주 한 잔 괜찮다 했다. 너도 한 잔 해라. 네 요새 힘들지? 네. 요새 재웅이 네 얼굴이 참 안 돼 보인다. 마시라. 이자 빚자. 오늘이 네 엄마 제삿날이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엄마 제사 지내봤자 뭐 하겠노? 죄송해요 아버지. 너가 엄마가 너가 쌍둥이 놓고 1년도 안 돼가 세상 떠났다 아이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 혼자 젖도 못 띈 너희 둘이 키울라카이 힘들더라.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 쌍둥이 둘 다 내가 키웠어야 됐는데 내가 네 동생을 버렸다. 내 죄는 죽어서도 안 없어진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얘기잖아요. 혹시 네 동생 하류, 하류를 못 보고 내가 죽거들랑 내 말 좀 전해주거라. 내가 미안해하지 않은 날이 하루라도 없었다고. 매일 미안했다고. 나중에 아버지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면 되죠. 애도 안다. 그가 못 만날 거라는가. 자, 너도 한 잔 떠고. 네, 항공사죠? 뉴욕행 비행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 빠른 걸요. 말씀하신 위스키 더블입니다. 고마워요. 갑자기 비행기표 보내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하필이면 왜?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만나자고 한 겁니까? 뉴욕까지 14시간 비행하는 동안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요. 백창학 회장이 절대 방해할 수 없는 공간이죠. 그렇군요. 요즘 많이 울적하시죠? 백창학 회장이 대선 출마 포기하라고 강요했다면서요? 14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얘기가 뭐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은 석태일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출마하세요. 백학을 제물로 바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백학을 배신하란 말입니까? 서로 의중 떠볼 시간을 절약하시죠. 속으로 백창학 회장을 경멸하시잖아요. 백학 집안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화풀이군요. 그쪽 집안에서는 석 시장님을 백학 집안의 개라고 부르던데요. 석 시장님하고 저 통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주다이스를 믿죠? 저에게는 백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도착해서 한국 특파원들한테 언론 플래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출마 포기가 아니라 출마 선언이라고요. 백학의 뒤를 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누나 목소리 들려? 누나가 꼭 해줄 말이 있는데. 도훈아, 일어나서 누나 말 꼭 들어줘. 그럴 수 있지? 미안해. 누나 용서해줘. 미리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도움 그런 좀 어떻습니까? 차도가 좀 있습니까? 뭐 의사들이 좀 호전됐다고는 하는데. 천만 다행이네요, 회장님.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아, 이번 선거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지 말라고 말했잖아, 이 사람아. 기밀 문서 들고 도망간 며느님 아직 못 잡았습니까? 석태일, 말버릇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빠졌어? 미치고 돌았어? 회장님, 말 조심하셔야죠. 유력 대선 후보한테 막말하시면 되겠습니까? 야, 석태일! 제가 출마하면 선거병원 예정대로 백학에서 담당한 겁니다. 너 이놈의 자식! 그 영감 참 교양없게. 지내기는 어떠십니까?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숙소가 쾌적합니다. 백 회장한테는 운을 띄워놓았습니다.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알아들었을 겁니다. 백학그룹은 이제 우리 돈줄이 될 겁니다. 제가 하기 나름이겠죠. 물론 주다희 씨가 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말이죠, 도은군 말이에요. 병세가 호전되는 모양입니다. 대가 끊길 뻔한 백씨 집안이 그래도 간신히 이어가는 모양입니다. 도은군 살아나는 모양이에요. 다행이네요. 사무실을 낼까 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설 생각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 시기는 제가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연락드리죠. 나 여기서 내려줘. 왜? 교문학까지 안 가고. 그냥 좀 내려줘. 누나, 따라오게? 네 입학식인데 당연히 내가 가봐야지. 누나, 무슨 초등학교 입학식도 아니고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애들 다 보는데 그냥 가. 내가 내 동생 입학식에 갔는데 누가 뭘 알아? 누나 이거 좀 하지 말라고.
그냥 가, 어? 알았지? 알았어. 집에 곧장 들어와. 김치볶음밥 해놓을게. 어. 엄마! 그 거지 같은 인생 내가 씻어줄 거야. 너무 행복해서 웃는 게 지겨울 만큼 즐겁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내 옆에 있어. 내 앞에서 사라지지 마.
Thank you.